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복음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절하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은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 주님께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로 인해 실로에 머무르며 엘리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부터 그 사무엘이 자라난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스승이자 상사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무엘은 밤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의 인품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6절 속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실로에서 훈련시키고 챙겨준 스승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 엘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그 무서운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 속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저주의 그 심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사무엘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두려웠겠지만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17절에 엘리가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고 그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고 했지만 그 엘리의 지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조금이라도 정말 그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엘리에게 노여움 사는 일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은 엘리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에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제사장 엘리는 어땠을까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의 말씀처럼 엘리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 나타나지 않으셨고 말씀도 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많은 비유 중 하나로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적인 어두움을 뜻합니다. 그런즉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몫을 챙겨주었는데 나에게 바친 재물을 멸시하였느냐?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죄를 묵인했으니 너의 집안을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죄에 대해 회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인지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그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기만 하는 자였고 그 말씀의 무게는 모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처럼 엘리의 지위나 사회적 위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먼저임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무게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사람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무게를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와 같이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 사무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90일 전교인 성경일독에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새성전 건축 사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